여러분은 지금 빌보드 코리아를 보고 계십니다. 네, 저희는 이번에 힐링 액티비티라는 새로운 스페셜 앨범으로 돌아온 원데이키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손바닥 TV라는 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방송이 있어요. 그 방송을 이제 한 달 전부터 시작했는데, 그 한 달 전쯤 저희가 이제 박명 선배님을 직접 만나 뵀습니다. 그렇죠. 만나 뵀는데, 네. 사실 저희가 그 한참 전에 사실 명수가 달라졌어요라는 곡을 만들어 놓은 상태여서, 그때 이제 만나 뵀을 때 저희가 뭐 이런 곡이 있는데, 네. 한번 발표를 해도 되겠느냐 했더니 굉장히 흔쾌히, 흔쾌히 뭐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, 그냥 바로 써라고, 그냥 쓰라고. 네. PM 오픈 같았는데 나 뭐야 조금만 아프게도 빠듯해 잘 나갔던 시절아 행복했던 시절아 곡을 일부러 뭐 넣어서 이렇게 좀 뭐 이슈를 만들거나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. 그냥 처음에 이제 저희가 앞에 벌스 부분에 좀 랩처럼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가사 표현을 좀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그런 뭐 상표나 이런 것들이 되게 친근한 표현들이 그냥 쉽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사실 바꿀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 노래랑 잘 어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원하는 바를 표현하려면은 단어를 그냥 사용하는 게 낫다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곡을 그냥 완성하게 됐습니다. 근데 뭐 사실 한두 단어 때문에 좀 그게 방송 부적격 판정이나 이런 걸 좀 받았는데 뭐 사실 저희 괜찮고요. 네. 저희가 그냥 자유롭게 좀 표현을 했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. 가장 저는 인상이 깊고 이제 마음속에 많이 남는 곡이 인트로곡이에요. 새 남자의 이야기라는 이제 완성된 노래는 아니고 예, 한 2분 좀 안 되는 곡인데 사실 가장 저희 얘기를 진솔하게 한 음악인 것 같고 사실 작업하면서 제가 굉장히 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. 그거 한번 작업하다 중간에 컴퓨터가 멈춰서 다시 껐다 켰는데 세이브가 안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네, 사실 승희 씨는 모를 거예요. 승희 씨 거만 딱 살아있고 제 거부터 다 없어졌어요. 아 진짜? 그래서 그날 새벽에 고생 좀 했죠. 역시 살아남을 사람은 부담합니다. 승희 씨 거도 지우지 그랬어요. 다시 녹음하게. 행복했던 시절아 나 위해 다시 한번 와줘라. 네, 저희 원데이키즈 이번에 힐링 액티비티라는 곡으로 또 겨울에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는데요. 제목처럼 정말 들으시면 여러분들 좀 마음에 와닿고 좀 따뜻하게 만들어드릴 그런 음악이니까 여러분들 저희 앨범 들어보시고 힐링을 받으시면 네. 참 좋겠습니다. 네. 저희 또 이제 연말이라서 네. 일본에서 공연도 있을 예정입니다. 일본에서 공연이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한국에서도 뭐 비밀인데 아직 아마도 연말에 공연 할 것 같아요. 저 열심히 활동하고 좋은 음악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. 항상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 열심히 해서 스쿠터 브라운 만나는 그날까지 저도 노래 부르시길 차리겠습니다. 스쿠터를 한 대 선물할까? 죄송합니다. 아무튼 저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네. 여러분들 다시 한번 네. 또 찾아뵙는 그날까지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우와우 거흘리던 친구도 PM 오픈 같았는데 난 뭐야 조금 안아붓기도 빠듯해 그렇습니다.